안녕하세요. 루트나영입니다. 에어팟 프로2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요. 그런 와중에 외부 디자인 변경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어떻게든 출시만 되면 구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음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코드네임 B698 에어팟 프로2의 음질이 어떻게 향상될 예정인지에 관해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시장에서는 애플이 준비하고 있는 에어팟 프로2의 무손실 음원이 지원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LC3 코덱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소문이었는데요. 이 LC3 코덱은 블루투스 그룹이 지원하는 차세대 오디오 코덱으로 블루투스 5.2부터 지원하는 LE 오디오 기술에 사용되는 기본 코덱입니다. 특징으로는 전력 소모가 낮고 딜레이가 짧으며 채널당 500kbps로 높은 전송률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 이를 바탕으로 32비트 48kHz의 고해상도 음원 전송이 가능합니다. 즉 이를 기본 코덱으로 사용해서 음질을 향상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애플은 애플이 개발한 에일라 코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루투스의 기본 사용 방법은 한 대의 기기에 한 대의 오디오 기기 사용이었습니다. 물론 아이폰의 경우 한 대 기기에 오디오를 최대 2명이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쉐어링 기능을 제공하였지만 블루투스의 기본 기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블루투스 5.2에서 제공되는 오라캐스트의 기능을 사용하면 한 대의 기기에 페어링할 수 있는 헤드셋의 개수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이를 응용하면 본인의 에어팟을 통해서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단체 여행에서 가이드의 이야기, 박물관에서 도슨의 설명, 복잡한 공항에서 안내 방송도 쉽게 페어링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헤드폰 모두 블루투스 5.2를 지원해야 합니다. 애플에서는 아이폰 14 시리즈와 에어팟 프로 2부터 블루투스 5.2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디오 쉐어링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예정인 오라캐스트의 기능은 애플이 그 기술의 인식을 독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서 이 기술에 적극적인 회사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소니와 애플입니다. 소니의 경우 링크버즈 S 이어폰과 엑스페리아 스마트폰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LE 오디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뒤흔든 에어팟의 신화 그리고 7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에서 소니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큰 장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에서 새로 출시한 폴더블 폰과 갤럭시 버즈 2에서 블루투스 5.2를 지원한 향후 LE 오디오를 지원하면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갤럭시 사용자분들에게도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이 기술이 시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시점에 출시되는 에어팟 프로 2는 LE 오디오에 관한 장점을 본인 기술처럼 홍보하게 되는 최적의 타이밍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애플은 아이폰의 성장세가 낮아질 것을 예측하여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수익이 나지 않았던 바로 애플 뮤직에서 무손실 음원을 지난 2021년 6월부터 제공하며 아이폰 14 시리즈, 에어팟 프로 2 그리고 애플 뮤직의 세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연계하는 대원칙으로 시장을 공략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 그리고 에어팟 프로 2를 새로 구매하신 분들에 대한 저렴한 애플 뮤직 가격과 무료 사용 기간 연장 제공 등 애플의 매우 공격적인 시장 공략을 이번 가을 보시게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